자카르타 수카르노 공항에서 동기 부부들을 맞이합니다. 다음 날 제가 일하는 고속도로 건설 현장을 찾았습니다. 현장에 현지 직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브리핑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현장에 나가서 공정을 직접 보여줄 차례입니다. 한창 공정이 오르고 있는 찔란닭 교량 현장을 찾았습니다. 현장 답사는 이걸로 마치고 관광차 반둥으로 갑니다. 반둥 인근의 화라산으로 유명한 빵꾸빤 빠라후에 올랐습니다. 산봉우리가 화산 폭발 시 날아가서 배를 뒤집어 놓은 형상입니다. 분화구의 한쪽에는 화산 활동으로 뜨거운 물과 김이 함께 나옵니다. 정상에서 내려와서 뜨거운 온천수가 나오는 곳으로 갑니다. 온천수에 발을 담그고 그간에 쌓인 피로를 풀어보지요. 이 아주 뜨거운 데서 계란을 삶아 팔고 있습니다. 이제 하산하여 인근에 있는 지하표로 펜션으로 이동합니다. 정도 하고 말도 타며 인도네시아의 하룻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조랑말인데 숙소에서 식당까지 타는데 한 5,000원 정도 들어갑니다. 이제부터는 골프장에 모습을 올리겠습니다. 이때가 1월달인데 인도네시아는 한국과 달리 아주 따뜻한 여름 기후랍니다. 그렇다 보니 겨울에 오는 관광객들 대부분은 골프를 치러 오신답니다. 동기들 부부가 모두 골프를 치기에 남자 여자 두 팀으로 나누어서 골프를 칩니다. 찌까랑의 세다나 CC와 찌깜빼 반둥의 퍼블릭 골프장을 주로 이용하였습니다. 자카르타 인근에 고급스러운 골프장을 가지 못한 게 이제 보니 많이 아쉽습니다. 이는 영상은 찌까랑 교회와 게스트하우스 앞에서의 모습입니다. 이번에는 찌깜빼에 있는 제 집에서 동기들과 집들이를 합니다. 해외에 나와서 사는 모습이 많이들 궁금했나 봅니다. 저희 회사 사장님이 주최하는 환영의 자리였습니다. 송별의 자리입니다. 오늘이 그 마지막 날이네요. 이국당을 찾아와 7박 8일이라는 시간을 함께하고 이제들 떠나가네요. 자카르타를 떠난 동기들은 천혜의 휴양지 발리로 갔습니다. 신들의 섬이라는 휴양지 발리의 모습을 사진으로 남아 감상합니다. 절벽인가 영화 빠삐온에서 마지막 장면으로 주인공 스티브 맥퀸이 자유를 찾아서 뛰어내린 절벽인가 봅니다. 석양 깔리는 해변에서 인도네시아 전통 음악을 들으며 제 자랑인 빈땅 맥주를 마시는 동기들이 부럽기만 하네요. 이제 세계적인 관광지 발리를 함께 유람하겠습니다. 백여 나라 인도네시아에서 보는 힌두 문화의 발리섬입니다. 1년에 7천만의 관광객들이 탔던 섬 발리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관광지를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발리 해전에 사장이 지고 친구들은 귀국합니다. 지금까지 시청에 감사드리며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